해서 알맞은 공을 찾아주자. 지도 위에 있는 누르를 클릭해보세요. 야구할 때 쓰는 글러브야. 여기에 쏙 들어가고 방망이로 때려서 칠 수도 있는 공이어야 해. 그게 야구공이야. 농구 볼 때 쏙 들어갈 수 있는 공은 어떤 공일까? 경기할 때 바닥에 튀길 수 있게 단단하고 무거운 공일 것 같아. 잘 찾았어. 농구공이야. 골프채로 치면 아주 멀리 날아가는 공이야. 여기 작은 홀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이지만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도 몰라. 그게 골프공이야. 배구는 손으로 공을 쳐서 네트를 넘기는 경기야. 조금 크고 단단하지만 두기보단 가벼운 공이어야 해. 잘 찾았어. 배구공이야. 뻥뻥! 발로 쳐서 골대로 맞는 축구! 그러니까 단단하면서도 발로 차면 멀리 나갈 수 있게 너무 무거우면 안 돼? 아닌 것 같아. 맞았어. 축구공이야. 탁구할 때 쓰는 라켓이야. 이것도 톡톡 칠 수 있어야 해. 또 탁구대에서 잘 치어야 하니까 가벼워야겠지? 맞았어. 탁구공이야. 테니스 라켓이야. 여기에 공이 맞고 멀리 있는 네트를 넘어가야 하니까 하면서도 단단해야겠지? 그래, 테니스공이야.